안녕하세요. 장희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많은 분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는 정경수의 만남이 오늘부터 새롭게 색다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아시겠지만 정경수 선생님께서는 MBC 뉴스에 수십 년간 아나운서로 진행을 하셨고 대한민국의 대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셨기에 제가 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오늘에 이르기에 우리 이렇게 너무나 멋진 정경수의 만남의 프로그램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정경수의 만남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경수 만남의 초대 손님으로 한국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송호대학 총장님과 함께 대학의 문화와 그리고 앞으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찬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정경수입니다. 오늘 저를 좀 도와서 첫 시간부터 끝까지 보조 MC를 자청해 주신 우리 장희지 씨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이 장희지 씨는 온라인 시대의 브랜딩 사업을 아주 잘 이끌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분과 한번 우리가 좌담도 해봐야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장희지 씨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송호대학의 정창덕 회장, 총장이지? 총장님, 대학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니까 횡성에서 왔다 갔다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때, 뭐 영등포 주변에 송호대학 캠퍼스가 또 있다고? 예, 이제 그 부속 대학은 아니고요. 예. 저희 이제 부속 건물로 영등포에 이제 공연영상학과 학생들이 이제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약간의 실습 또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송호대학은 지금 학과가 몇 개죠? 저희가 이제 주로 간호보건계열 또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신설학과가 있고 두 개 과가 폐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는 한 11개과 평생교육원까지 해서 예. 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학생은 현재 몇 명이나? 예, 정규 학생들은 저희는 이제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구나. 예, 정규 학생들은 한 천여 명 정도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우리 어르신들 또 이런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단기 과정 이렇게 해서 한 2,500명 정도 예,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 대학에 취임을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경영 방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우리 총장의 마음에 맞게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되게 어떤 스타일로 취임하시면 바로 먼저 작업에 착수하는 게 뭡니까? 그 부분이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첫째는 이제 저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각 대학에는 이제 물론 처별로 이렇게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처에 과연 어떤 분이 가장 적임자일까? 예를 들면 대학이라고 해서 그 조직을 다 교수님들만 하게 되면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외부의 좋은 분들, 아까 우리 김지은 선생님, 김지혜 선생님처럼 또는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대학 안에 조직 안에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조직 개편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대학도 재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교육과 재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히 관련도 있으면서 또 이게 한쪽만 치중하다 보면 또 한쪽이 소홀해지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재정을 확충할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학 구성원들의 그 한 팀 정신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저는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쪽, 그다음에 이제 재정 쪽, 그다음에 이제 팀워크 쪽, 이쪽을 가장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저 송호대학 정창덕 총장께서는 지금 여러 대학의 총장을 쭉 경험해 오셨어요. 어느 대학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강릉 영동대학교 네. 강릉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고려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에 저도 많이 배우면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이 조금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대학에서는 보통 제한대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말하면 IMF 걸리듯이 대학이 IMF가 걸린 겁니다. 일종의. 근데 이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조금 젊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IMF를 대학의 제한대학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양대학교가 그런 그 IMF 같은 제한대학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영동대학교 임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이제 안양대학교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대학에만 계속 총장으로 취임해서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많이 쳐서 그런지 아마 그 제가 어렸을 때 별명도 뭐 시골농부, 꺼벙이 막 그랬거든요. 네. 사실은 별로. 그래서 그런 건지 어찌됐든 저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도전할 수 있는 네. 또 이 프로 자체부터 그렇지만 만남이라는 새로운 만남. 네. 그래서 이제 안양대학교를 갔는데 안양대학교에서도 또 정말 처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임 총장님이 또 많이 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대가는 제가 누린 건데 저 있을 때 이제 그게 또 IMF가 극복 제한대학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그런데 다시 이제 지금에 있는 송호대학교가 또 제한대학에 걸린 중이 있습니다. 대학의 해결사이시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안양대학의 이제 임기가 다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는 잘 이제 차라리 교수 때가 제가 좀 연구하고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망설이다가 다시 이제 송호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네. 어찌됐든 또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그런 바람에 또 법인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송호대학도 이제 제한대학이 풀렸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행운이었고 감사하죠. 사실 주변 분들한테. 사람을 되게 아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균형을 항상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2015년에 희망이 이긴다라는 책을 집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 뭔가 지병을 극복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으신데 좀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간단히만 나누어 주세요. 그 제가 이제 저는 시골에서 이제 컸는데요. 네. 임실관천이라는 데서 이제 그 중학교 갈 이제 그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병마익 공장에서 1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아주 그 또 사고도 많이 치고 아주 그런 열등생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학교 갈 형편도 안 되고 5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뭐 제 집에 이제 글자 그대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병마익 공장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관천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제가 전교 1등을 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 그래서 이제 반장하고 학생회장을 막 시키더라고요. 이제 계속 1등 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서 이제 공고, 전주공고에 들어가서 또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공고 2학년 때 이제 한전 취직시험을 보게 되고 또 한전에서 이제 대학 공부를 가르쳐 주고 또 외국도 보내주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는 약간의 교만기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 그때 이제 저는 서울대학도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 시험에서 합격을 해서 일본도 가게 되고 또 90년대에 미국도 가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젊은 마음에 세상에 뭘 못할 게 없겠느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역센터에서 막 그때 그 우리 창의성, 창조성 개발 이 세미나를 막 어마어마하게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교만기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너무 무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급성 골수성이라는 어허.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거의 한 3개월 이상 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정도까지 예, 그게 이제 96년도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뭐 정말 청천달벼락 같은 그렇지. 이제 그건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자신을 엄청 돌아볼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됐고 양평에 이제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아. 거기 폐교를 사가지고 어차피 죽을지도 모르는데 휴직을 하면서 이제 노숙자 장애인들을 조금은 돌봤습니다. 이제 아. 그러다가 제 병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든 저를 살려보겠다고. 막 그 그래서 왜 나를 살리려고 하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집사람이 당신 30대인데 애비 없는 막 뭐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한 그런 말 듣기 싫다 자식들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한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떴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도 정말 너무 미안한 게 그때 집사람이 저를 살리려고 그 발버둥을 치고 그 노력했는데 예. 5년 전 췌장암 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병실에서 나 좀 더 살릴 수 없을까? 근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내가 진짜 집사람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 혈소판이고 뭐고 막 병원에서 그 수십 개를 해가지고 내가 뭐 돈이고 뭐 내가 모든 걸 할 테니까 좀 집사람만 살려달라 막 그렇게 제가 절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뭐 시간상 여기서 많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희망을 이긴다. 그때 2015년에 내가 이 책을 쓰지 않고는 근데 그 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집사람한테 바치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예. 왜냐면 그 뭐 그때 그 얘기는 뭐 이루 다 할 수 없죠. 네. 예.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네. 예. 그 안타까움에 대한 그 말씀은 100번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나누호 우주 로켓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예, 거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주 항공, 우주 산업의 첨단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이제 탑재돼서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일곱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일 수도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일곱 번째 로켓 발사의 성공 국가가 됐지만은 이런 기적을 난 것도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참 끈질기고 열정 어린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창덕 총장을 만나니까 문득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전문 대학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정창덕 총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아까 희망을 이긴다 책을 쓰고 이제 몸에 완치 판결을 받고 예. 제가 조금 이제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과연 참 저를 이렇게 살려준 의미가 뭘까 이제 이걸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 국가의 패러다임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우리가 1차 산업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혁명이 아니라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기계산업 증기기관이라는 그 산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점점 오면서 예, 정보화 산업이라는 것까지 갑니다,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지금 우리 김지 씨하고 있는 그런 사업까지 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패러다임이 4차 산업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연결, 초융합,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 그 진흥화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회가. 자,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갈까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저는 우주 산업으로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주 산업으로 간다는 거는 초인간화, 그다음에 초인지화, 그다음에 초생물화. 예, 왜냐하면 이제 뇌 구조가 밝혀지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인지 과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도 우주에서 이제 그렇죠. 할 수가 있고 또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요즘에 이제 저는 앞으로 농산물 이런 쪽의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에서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업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에너지나 환경 사업도 이렇게 그 과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런 그 전문적인 우주 그런 과를 다루는 진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래 초인간화. 그러니까 4차 산업은 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계 산업에서 아까 제가 정보화 산업으로 정보화 산업에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그자 그대로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첨단 것들은 다 도구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받침대 역할을. 그러나 우리가 우주 산업은 이제 그 기술들이 받침대가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사회거든요. 아니 이게 예를 하나 들면은 지금은 그 로봇이라는 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옆에 보조해 주는 건데 이제 로봇 자체가 우주에서 인간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초인간화, 초생물화, 초인지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학문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한번 우주대학교를 세워봤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가슴에 이게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때마침 이제 항공우주국도 생기고 여러 생기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우리 선생님 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 부품도 어마어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요즘 보면 어떻게 보면 파생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대학을 한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우주에서도 한번 방송도 해보고 졸업식도 우주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졸업장도 우주에서 좀 어차피 이제 우주 관광 시대도 열리니까요. 네. 아, 꿈이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정 총장의 꿈이 우주대학으로 연결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멋있는 우주대학이 건립이 되고 거기에 초대 총장으로. 와, 아, 저는 멋있네요. 뭐 정말 최고의 영광입니다, 정말. 네. 네. 아니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러면 정유수 선생님을 거기 명예총장님 모시고. 네, 그런데 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치하면서 살아가느냐, 막 이런 게 굉장히 그. 사람의 도리고 인성인데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정창덕 총장을 보면은 뭐 노숙자도 맞아요. 돕질 않나 또 장애인도 돕질 않나 또 이들에게 뭐 기거할 수 있는 임시 기거지만은 텐트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제가 큰 건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참 살고 싶어서도 또 그런 일을 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늘 생각하는 게 그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라. 이제 이건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면 우선순위를 가려라. 무기력하면 사명감을 찾아라. 그때 사실 제가 무기력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옛날에 사명감을 찾는 거는 각자의 은사가 있고 자기 그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상 학생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데 도대체 내 재능이 뭔지 내 사명감이 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항상 잘하는 거 노래 잘하면 그게 그 사명감인데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겹치는 게 그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학생이 저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고스톱이래요. 잘하기도 하고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든 용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겹치면서 옳은 걸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많이 가진 게 자기의 재능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돈이 재능이고 지식을 만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큰 건 아니고 노숙자 장애인분들이 마침 이제 제가 그때 무기력했을 때인데 제가 뭐 대단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같이 대화를 하고 어차피 이분들하고 한번 생활을 해보자. 왜냐면 처음에는 제가 그때 교수님 거 막 좀 꺼리는 거예요. 이분이 왜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들하고 우리 같은 장애인 우리하고 노숙자들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큰 통에다 놓고 같이 막 먹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열리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금도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장애인 한 분이 이제 양평에 제가 그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이제 그 장수풍뎅이 제가 콘테이너를 하나 사드렸는데 몇 개를 거기서 이제 애벌레를 키워가지고 하루에 7박스씩 그 장애인이 파는 겁니다. 이제 아 2만 원씩에. 참 나는 그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아 이렇게 해서 자활이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너무 닥쳐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산타를 믿었잖아요. 옆집 사람이 산타고 맞아. 엄마 아빠가 산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신뢰 관계에서 인생이 커가면서 이제 산타를 안 믿는 거예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누구한테 막 상처받으니까 산타 없다. 심지어 엄마 아빠도 산타 아닌가 봐. 근데 사실은 내가 산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종교와 관계없이도. 그래서 내가 한번 야 그럼 내가 산타가 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거는 우리 노숙자분들 옛날에 이제 제가 장갑이나 뭐 먹는 걸로 또는 자활사업 이제 이런 거 했지만은 보니까 코로나 그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보니까 탁골공원 이게 막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또 그 옆에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가 텐트를 좀 공급을 하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니까 작년 겨울 시즌에 예, 예. 뉴 산타 운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365일 누군가에게 내가 산타가 된다. 정신적이든 이건 종교를 떠나서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뉴 산타라고 네, 누구나 산타 같은 역할을 예 그것도 예. 이제 365일 네. 뭐 예. 때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때 찾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자연스럽게 예, 예. 그렇구만요. 진짜 한 개인으로서 진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살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 그 제가 이렇게 총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많은 분들이 별명을 지으셨더라고요. 교육계의 혁명가다. 그래서 왜 교육계의 혁명가로 별명을 지었는지 아까 그 우주센터, 우주대학을 만들고 싶다라는 말에서 네, 그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총장님이 뉴스에도 좀 자주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4차 산업 전문가로 등장을 하시는데 그 4차 산업과 국가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4차 산업을 얘기할 때 그냥 4차 산업은 ABCD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A가 AI 인공지능, 뭐 AI 로봇,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빅데이터, 이제 블록체인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클라우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IoT의 그 사물 인터넷, 네. 뭐 이런 이제 전문 부분, 이제 D는 이제 드론이나 이제 3D 프린팅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ABCD를 활용해서 국가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사실은 이제 그 AI 반도체 같은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규제가 많이 없어져야 되는 게 이 4차 산업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추장 된장 양념이거든요. 사실은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AI 반도체, 뭐 전력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앞으로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금 그런 쪽도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 전략을 앞으로는 이제 이 양념을 토대로 해서, 아까 같은 이제 반도체 산업, 그래서 규제를 좀 대폭 혁파를 하고 풀고, 이제 그쪽에 또, 산업, 국가 전략 쪽 또는 이제 이 4차 산업을 이용해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시티라 스마트 도시 이런 걸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옛날에 강남 스타일 막 저도 엄청 좋아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을 그렇게 떴을 때 그걸 강남을 통째로 수출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럽에 가면 강남 IT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강남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를 하고 어떻게 잠자리도 하고 그러듯이 한국의 그 4차 산업의 양념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그 성공 모델을 만들면 이걸 외국에 통째로 수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반도체 분야 또는 이제 아까 스마트 시티라는 도시 분야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할 수 있다면 스마트 경로당 어르신들. 우와, 왜냐면 멋지네요. 어르신들이 요즘 밖에 못 나가니까 스마트 경로당 안에서 자살 예방 치매 첨단 기술 중에서 교육도 받고 저희가 한번 개발해 본 건데요. 막 이렇게 뛰면서 관광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까 4차 산업이 이제 그런 AR, VR 이제 이 증강현실 기술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어르신이 이렇게 쓰고 제주도 올레길도 체험해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스마트 경로당 그렇지.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국가 전략으로 그래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전략을 저는 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사회 혁신과 균형 복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교육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그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복지도 그렇고 균형도 그렇고 이제 교육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교육계가 안타까운 게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금은 대학에 자율권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 균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지역의 수요에 맞게 대학이 앞서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현실이 등록금도 동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가 또 학과도 만드는 게 쉽지 않고 막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데는 또 지역하고 이렇게 특화돼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노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잖아요. 대학이 이런 거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앞으로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제 정규 학과는 아니더라도 단기 과정으로 해서 어르신 과정 또 예를 들면 농업 과정 귀농귀촌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틈틈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산학협력이 아니라 산학일체형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체형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균형감각을 찾기 위해서 이런 복지 노인일체형 이제 협력 차원이 아니라 같이 그냥 더불어. 네, 더불어서. 그래서 제가 송호대에 내려갈 때 제 꿈이 대한민국의 은퇴자와 노인 문제를 대학이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 실습 시간에 전 관광객한테 오픈하자. 와. 그래서 취위생과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취위생 할 때 관광객들 오면 취위생 무료로 스케일도 해주고. 우리 저희는 이제 조리과가 있거든요. 호텔 조리. 그럼 빵도 쿠키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주기도 하고 간호과는 평상시에 관광객들한테 건강체크도 좀 해주고 네. 예. 그 대학 자체가 아예 일체형으로
그래서 대학의 교육 혁신도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산업체가 예, 예. 뭐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 1인자로서 또 세계에서 우수 제1 국가로 우리나라가 삼성이나 뭐 SK나 뭐 LG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줄을 서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인력이 없다 이 말이야. 예.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산학협동만 말로 산학협동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 그런 인력을 좀 많이 양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무슨 규제가 있어서 몇 명 이상은 뽑질 못한다. 그러니까 몇 명만 졸업을 해야 한다. 나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대학 총장의 입장에서 특히 연합회 회장의 입장에서 각 대학이 어떤 식으로 교육 제도를 정부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예, 그 세 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반도니까 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이런 말 되네. 어찌됐든 참 그 좋은 현상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게 이제 대학의 상충 관계가 있어서 그런다. 예를 들면 지방 대학은 이제 지금 고등학교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학이 거의 잘 안 됩니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정원을. 네, 정원을. 자, 그런데 이제 수도권은 학생들이 거의 다 찹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의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에다가 예를 들면 반도체 인력을 늘려주면 지방대학은 더 죽을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인데 저는 이걸 해결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정부가 우선 지원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약간의 자율권을 조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도 대학으로서.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과 만드는 거 인재 양성하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도권이라는 A 대학은 우리가 반도체 인력을 몇 명을 뽑겠다 하겠다. 대신에 거기에 상응한만큼 다른 과를 조금은 줄이겠다. 지금 안 되는 과들 굳이 잡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방 대학에서 더 잘하는 학과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인원을 좀 줄이고 우리가 이쪽에 반도체 인력을 늘리겠다. 그러면 지방 대학도 아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인데.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채워달라, 돈을 달라 이럴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인구 비례 감소만큼 비례적으로 학생을 조금 지방대학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통폐합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의 현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폴리텍 대학 2년제 뭐 예를 들면 또 전문대학 근데 4년제 대학, 지금은 이제 일반 대학, 전문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게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전부 다. 전부 취업에 매달리고 학생 모집해야 되고 과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반도체 쪽에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폴리텍 대학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 이제 기술 분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전문대 쪽은 이제 지자체하고 좀 밀접하게 해서 지자체 특성화에 맞는 과 예를 들면 이제 저희는 이제 횡성 같으면은 횡성에 이모빌리티 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대학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모빌리티 학과를 만든 거거든요.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농업입니다 주로. 네. 횡성 한우란. 그래서 농업 학과를 만든 거고 그런 거를 정부가 좀 지원해 주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저희들보다 또 우수한 또 이런 기계나 전자나 IT가 발전 식으로 잘하고 있는 대학은 아까 그런 반도체 인재 양성 쪽에 연구센터라든지
또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걸 정부가 지원해 주면서 또 거기에 맞는 규제를 대폭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이러면은 저는 해결 방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정말 반도체 인재가 필요하다면 인원수를 늘리고 다른 학과를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지방대학은 그 인구 비례에 의해서 조금 줄이면서 그쪽에 그 전자나 IT나 반도체 쪽에 잘하는 학교에 센터나 또 그다음에 연구소라든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면 되고 지자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러면은 이게 삼박자가 맞으면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하면은 규제 때문에 항상 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규제가 많아서 그 규제를 풀다가 보면은 5년의 임기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국 대학 총장 협의회 연합회 뭐 이런 명칭으로 연계된 어떤 일종의 업무를 좀 맡고 계시잖아요. 송호대학 총장을 하시면서 총장의 입장으로 아마 그게 각 대학의 성격상 꼭 각 대학의 총장님들의 여러 가지 그 전문 교육 학제상 나서지 못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추려서 아마 업무를 하시는 건지 어떤 업무를 주로 대행을 합니까? 아직은 뭐 저도 조금 부족한데요. 예. 다만 이제 저보다 훌륭한 총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된 게 제가 공교롭게도 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했고 또 일반 대학도 있었고 총장으로 또 교수들도 했고 또 전문 대학 교수고 또 총장도 했고 어쩌다 보니까 다 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맡게 되는데 그렇죠. 주로 이제 첫 번째 업무는 이제 그 저는 항상 그 대학들하고 같이 총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서로 비슷비슷한 걸로 해서 싸우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4년 이제 전문대학교가 이과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또 그런 과를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게 차별화도. 지금 차별화도 없고 서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그런 걸로 이게 특성화로 가자라는 그거고요. 또는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연합대학으로 뭉쳐서 외국에다 교육을 좀 수출하자. 그걸 저는 이제 교육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저도 배우면서 삼성 반도체 교수 시절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많이 배웠는데 지금 반도체가 저렇게 세계로 뻗어나가듯이 저는 우리나라 어머니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 되는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아빠의 무관심, 뭐 엄마의 그냥 그 치맛바람,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조커 같이 농담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교육열만은 대단하거든요. 그럼. 예. 그런데 지금까지 남의 잘못 위에 나의 잘남의 증명이라는 이제 서열 교육을 우리가 했다면은 이제는 남의 잘남 위에 나의 더 잘남의 증명이라는 교육으로 가려면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해서 이제 외국으로 좀 수출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육의 여러 가지 제도나 발전 양상을 제도 발전 양상 또는 우리의 새로운 그 과들 지금 사실은 외국에 우리 뷰티과나 뭐 이런 그 이런 공연 연극 케이팝 학과 이런 거는 외국에서 막 난리거든요. 그렇지. 이걸 진짜 온라인으로만 좀 터주고 근데 지금은 제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규제가 얼마나 제가 예를 하나 드려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이제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조크로 얘기를 하는데 법만 만들지 말고 좀 폐지하는 좀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법을 입법만 하지 폐지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만들어만 놓으면.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재밌어가지고 이제 유비쿼터스 학회장을 할 때. 네. UCT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 어느 충청도에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뭘 하나 센서 같은 걸 하나 뭘 붙이려다 보니까 문화재청법에 걸린대요. 아. 그리고 뭘 연결하려니까 전기통신법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거기 화제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잡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쌀농사는 잘 됐는지 모르겠는지 뭐 이제 이런 것도 하고 하려면 방송도 아무 데서나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뭔 법에 걸려서 통신법에 걸리고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외국에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연합회에서 연합대학을 만들고 싶었어요. 몽골에다가. 그리고 이제 필리핀. 필리핀에 이제 국립대학, CTU 대학에서 저한테 땅을 1,000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세이브에 1,000평에다가 연합회에서 연합대학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건국대학교는 여기다가 뭐 그 건국대학에서 잘하는 농업학과 네. 또 예를 들면은 또 뭐 세종대학교에서는 관광을 잘한다 그러면 관광 그 다음에 경희대는 한의과다 그러면 한의과 제일 잘하는 특색 있는 학과들을 다 뭉쳐놓고 거기서 연합대학을 해가지고 우리가 외화도 좀 벌어들이고 저렇게 운영할 수 있고 또 그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돈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이게 법무부에 또 어떤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막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걸리는 게 많고 에이. 걸리는 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총장 연합회도 이제 그런 유산과 서로 만들어서 충돌하지 말자 외국으로 좀 나가자 이제 교육 경제로 그리고 이거를 정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는 수출하자. 저는 이걸 교육경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경제의 제가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는 교육에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제대로 측정하는 게 이게 약합니다. 지금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예, 그게 이제 교육경제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이 한번 잘 살게 해보자. 그래서 유니버 CITY, CT, 유니버시티로 지역으로 인해서 한번 어? 또 대학도 잘 살고 또 잘 되고 또 대학으로 인해서 지역도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예, 그래서 총장연합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끝으로는 이제 총장연합회에서 또 하는 일들은 예, 참 총장님들이 또 저희들이 총장만 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총장님들의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여러 소송 문제라든지 또 고직원 간의 갈등 막 이런 것들 이런 게 사람은 이제 신뢰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인데요. 그 학교 안에서 이게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직원들 간의 충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총장 연합회에서 좀 중재도 네, 중재도 해주는 이제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혁신하시고 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렇게 좀 삶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좀 정리해서 총장님의 인생 철학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육은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는 데하고 이제 정치라는 데는 사람을 어떻게 잘 잘라내느냐 이게 굉장한 테크닉이고 그게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교육이라는 데는 사람을 살리는 데거든요. 네. 반대거든요. 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걸 항상 복숭아 이론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네. 복숭아 껍질 보고 고르지 않니 너희들 예쁘고 잘 근데 껍질 먹는 사람이 있냐? 그 안에 과실을 먹지 않느냐? 남자라면 침착한 태도, 남자라면 능력, 신뢰, 인정, 여성이라면 또 환한 모습, 여성이라면 여성다움 그런 게 다 과실 아니냐. 근데 먹지도 않지만 그 씨, 그게 생명이다. 저는 교육을 이 우리가 학생이 껍질 보고 얘 8등급이다, 뭐 몇 등급, 1등급이다. 우리가 설령 그 껍질 보고 우리가 뽑았다 할지라도 그 과실, 그 다음에 이 씨, 생명, 그 학생이 들어있는 생명 그거를 어떻게 하면 교수님들이 끄집어내서 그 생명을 발화시켜줄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 제가 다 실천한 건 아니면 교수 때 학생들을 제 연구실에 아예 6명을 앉혀놨습니다. 네. 이 씨앗이 중요하다. 얘네들은 생명이다. 얘네들이 옛날에 제가 전문대학 교수도 했을 때거든요.
심지어 전문대학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내 방에다가 내가 가르쳐준 것도 없습니다. 앉혀만 놔도 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때 한 학생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려대학에 나중에 편입도 하게 되고 와.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 학생이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교수님들이 조금만 다듬어주니까 화분 같은 것만 마련해주니까 그래서 제 철학이 있다면 이게 이제 제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한 학생이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게 교육이다. 그거는 복숭아 껍질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걸 지켜나가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교육 철학, 인생 철학이 일치하시네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아직은 부족하고 네. 이제 조금 노력을 이제 하려고.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네. 그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감동을 했어요. 아, 이런 정 총장이 제가 왜 일찍이 몰랐던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철학을 갖고 아니, 네. 교육 개념으로 일해온 줄 몰랐어요. 아니, 저는 근데 가끔 네. 저희 애들한테도 제가 따돌림을 받습니다. 아빠는 아이, 너무 막 네. 여러 가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아빠는 고장난 시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둘째가 그래서 근데 아빠 희망을 잃지 마. 아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아.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명언이네 그거. 어쩌다 보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끝으로 대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많은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주시죠. 예, 그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 느끼는 거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유능한 사람보다는 저는 앞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까 우리 정교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학교에서 배운 거를 직장에서 거의 써먹을 수도 없는 다시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우리 그 교수나 총장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미국이나 외국 선진국가에서 배워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게 순식간에 한국에도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좋은 대학 나왔다, 좋은 학교, 물론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거 가진 내가 유능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되는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울 사람을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업그레이드가 돼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는 남의 잘못 위에 나의 잘남의 증명이라는 교육이 아니라 남의 잘남 위에 나의 더 잘남의 증명이라는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려면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또 저희 같은 총장이나 교수들이 이게 혼연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능한 사람보다 우리 훌륭한 사람 배출하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업하고 또 교육 대학이 일치가 돼서 바로 기업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학생들이 그 기업에 갔을 때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국내만 머물 게 아니라 외국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 그래서 유능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 그 다음에 잘남의 더 잘남의 증명,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이게 앞으로 저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부족하지만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교육경제, 교육혁명을 한번 일으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 교육은 대학생과 또는 교육자들의 몫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를 풀고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회가 나서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송호대학교
총장이시면서 한국대학총장연합회 회장도 겸임하신 정창덕 총장을 모시고 미래 대한민국의 대학의 청사진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